일관되게 카스라테부터 밀양부터 네. 최초의 1853년 뭐 페리 제독의 네. 일본 내항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고민의 중심은 일본이고 네. 미국 외교, 아시아 외교 핵심은 일본이고 네. 한국은 일본을 방해하는 일종의 지피 개념으로 이해하는 네. 성향이 강하잖아요. 네. 물론 그렇지 않는 미국인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의 종속변수로 갈 거냐 말 거냐 네. 우리 민주당 정부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한미동맹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미일동맹의 네. 종속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네. 일관되게 해왔고 한미일동맹의 제2의 나토는 위험하다 이걸 네. 지적을 해왔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아주 가속화되고 있어요. 가속화되고 네. 있습니다. 한미일 네. 군사동맹과 소위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기 위한 네. 이게 돼 있어서 아마 미국의 수건이 드디어 이제 해결되는 것 같다. 아시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미국은 네. 지금 윤석열을 칭찬하면서 이러고 있죠. 네.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네. 그러니까 이것이 가진 의미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언뜻 보면 이제 북한이 핵 개발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공동 대응한다 네. 하는 것을 이제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단 한 번도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뉴욕과 워싱턴과 로스앤젤레스를 포기해 가면서 서울을 지킬 생각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보를 중점 어디다 둘 것인가. 우리는 여전히 대북 억제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남침하지 못하도록 억제를 하면서 동시에 군사력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군사 외교. 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억제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화하는 것이 올바른 안보의 목표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마치 북한이 핵무기 쏘면은 북한을 억제하는데 같이 싸워줄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가장 큰 안보의 그 고뇌는 뭐냐면은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는데는 언뜻 보면 대만 해협에서 오키나와로 이어지는 그 선에서 일본이 남쪽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네. 또 하나의 압박은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지금 홋카이도 밑으로 해서 본토 네. 네. 이쪽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압력과 대만 해협에서 올라오는 남방으로부터 압력이 양쪽에서 압력을 일본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국이 하도 대만을 보호한다 그래가지고 중국하고 맞서주는 모습을 띄워주니까 일본의 안보 목표가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하는 쪽으로 중점이 살짝 이동을 했습니다. 타이완 보호는 이제 1차적으로 미국이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 동해가 일본의 그 방위의 전초 기지 내지는 전쟁터로 상징이 되는 겁니다. 즉 러시아가 이제 홋카이도로부터 지상전으로서 쭉 내려가려고 했는데 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지상전으로 가고 이 극동에서는 러시아가 해군과 공군력을 동원해서 바로 미국 일본 중앙을 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전략이 바뀐 겁니다. 이것에 대한 대비가 시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울릉도 독도를 비롯한 이 동해를 네. 전쟁터로 삼고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일본해라는 말도 쓰고 미국도 네. 더 이상 이스트시라는 말을 안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동경에서 다시 이 동북아시아를 바라보면서 전쟁 계획, 억제 계획, 안보 전략을 다시 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일본이 활처럼 이 그 러시아로부터 대만 중국까지 다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라고 미국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북아 사령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고 이 동북아 사령부를 설치하는 그 흐름에 맞춰서 일본은 주한미군, 주일미군 모두가 동경에서 통합되고 한국의 해외 공군까지도 일본을 항차 지원해 줄 수 있는 세력화하는 것이 일본의 안보 목표입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친일 정권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 문제도 다 지워버려 줘야 되고 미국 일본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동일하고 일본이 더 우위에 서는 것이 곧 일본 우익을 중시 일본의 국익을 중시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도 기여하는 거다. 그런 틀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해 공군이 합동 훈련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F-15 우리나라 전투기고 이거 이제 일본 자유대. 네, 자유대. 그래서 미국이 앞서고 한국의 공군이 참여하고 일본을 방해하는 그런 틀을 구상하는 것이 미국과 일본의 동북아 전략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일반 보수적인 분들이나 이런 이제 국민들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거예요. 아니 지금 북중러가 저렇게 군사적으로 지금 협력하고 특히 푸틴이 평양을 방문해서 북러 간에 이제 거의 사실상 군사 동맹도 맺은 판에 그걸 막으려면 우리도 한미일 해야지 왜 그게 반대하냐? 너희들 뭐 북한에 끌려다니냐 그러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의 목표와 한미 동맹의 목표는 다릅니다. 한미 동맹은 정확하게 대북 억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중국을 배후로 하고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는 한미 동맹에 집중을 해서 미국이 시야를 너무 넓히지 않고 대북 억제에 좀 더 중점을 두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고 그렇게 이제 미국의 인식을 계속 끌고 가서 북한을 억제를 하면 그러면 러시아를 억제하는 것이고 동시에 중국도 억제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자꾸 한미일로 가서 일본도 북한을 억제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미일로 가는 순간 시야는 대로 대중으로 확 넓혀지면서 한국의 군사력은 오히려 대북 억제가 아닌 미일 동맹의 하위 수단으로 활용되는 대상으로 그렇죠.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보에 더 안 좋은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7월 달에 이 일본에서 방위백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방위백서 핵심은 그겁니다. 북한을 억제하고 동시에 인도태평양에서 규칙이 통하는 국제질서를 유지하자. 그래서 항상 대중국 억제 그리고 동북아에서의 러시아 억제 이것이 이제 일본의 투 프론트 워 개념이거든요. 북방으로부터의 러시아, 남방으로부터의 중국 여기에 이제 미국이 크게 보면은 맞지 않느냐 해가지고 일본의 논리에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안보 목표와 일본의 안보 목표가 상충되는데 마치 보완되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끌고 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가장 위험한 게 사실상 이번에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있는 유엔 일곱 군데 후방 기지의 역할 이것이 대북 뭐 위협을 막는 중요한 요소다. 이것을 신원식 장관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박선원 의원이 말씀하신 그 동북아 사령부를 만들어서 한미일 삼각 군사 체제로 만들어서 사실상 이게 주일미군, 주한미군 나가서 자유대 한국군까지 통합하는 통합 전력의 사령부가 된다면 사실상 우리나라는 일본의 속국이 되는 거죠. 이제 주한미군 대신 자유대가 그 역할을 점점 이제 감당하게 되고 일본이 군사 강국화되고 또 헌법도 평화법도 개정해서 그야말로 미국의 역할을 일본이 대신하는 그런 체제로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체제로 가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아니 일본이 이렇게 같이 싸워주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공군력은 뭐냐면은 동해에서 이제 중국 공군이나 러시아 공군하고 공중전을 해가지고 막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공군은 어떤 거냐면은 전략적 목표를 가서 폭격하고 도라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공군의 구성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의 공군력이 별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그렇죠. 활동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일본이 갖고 있는 이 해역 전체의 규모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해역의 10배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대에서의 그 일본의 그 해상 자유대는 절대 우리를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일본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우리가 일본 버텨서주고 우리가 동해에서 우리 해군이 다니면서 미리 북한이나 러시아, 중국이나 이런 데서 오는 미사일 위협을 실시간으로 일본에게 제공해줌으로써 우리가 일본의 안보를 미리 지켜주는 이런 형국의 그렇죠. 지금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 한일 간의 정보도 사실 우리가 보통 장거리 미사일을 쏘았을 때
얼리 디텍터라고 그러죠. 조기 예. 경보 기능으로 해서 공중에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을 예. 주는 거잖아요, 일본한테.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제 이번에 일본 방위백세 보면 뭐가 있냐면은 한국 정부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경보 데이터를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에 대한 데이터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뭐라고 그랬냐면 실시간 경계 데이터를 한국으로 받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작년 12월부터 예. 경계 그렇죠. 데이터를 받고 있다. 이건 뭡니까? 사건이 터지기 전에 계속 찍고 있는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준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네. 받는 거 하나 없이. 중간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저희는 박선원 원님과 함께 한미일 삼각동맹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언뜻 생각하면 아니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일본과 협정한 게 뭐 잘못됐느냐. 너는 저 종북주의자냐. 그럼 북한한테 우리가 그냥 끌려다니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가 있는데 우리 주장은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이고 대한민국은 세계 6대 군사력이고 11대 경제 대국입니다. 북한의 지금 GDP 규모를 보면 대한민국의 40분의 1, 50분의 1에 불과한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잖아요. 걔들의 재래식 무기, 물론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만 그 북한을 상대로 세계 1위의 미국의 군사력과 세계 6위의 대한민국 군사력이 합해서 한미동맹을 만들었는데 그 북한이 한미동맹으로도 부족해서 일본의 군사력까지 필요하다는 것은 이건 누가 보더라도 맞지가 않는 것이고 일본이 온다는 것은 뭐냐? 중국,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그러면 중국, 러시아가 과연 대한민국의 적이냐? 양면성이 다 있죠. 그러나 중국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제일 무역 파트너이고 러시아는 세계 최대 강국으로 우리나라의 관계에 매우 중요한 자원의 보고일 수도 있고 식량 기지가 될 수도 있고 특히 앞으로 말레카 해협이라든지 이 바시 해협, 필리핀과 네. 대만 해협, 아니면 네. 이제 대만 해협이 분쟁으로 차단됐을 때 우리 유럽과 중동에서는 석유나 상품 수출 컨테이너가 다 말레카 해협, 스웨즈 운하 말레카 해협, 그다음에 대만 해협이나 바시 해협을 통해 한반도로 오는데 이게 차단되면 우리의 대안은 북극 항로밖에 없어요. 근데 북극 항로를 주관하는 최대 국가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와 우리가 협력이 매우 필요해요, 대한민국이. 러시아도 우리를 좋아해요. 협력하고자 합니다. 중국도 물론 뭐 일장일단 있습니다만 이거를 우리가 굳이 북한 하나 상대하기도 지금 버거운 면도 있는데 중국, 러시아 세계 2대, 3대 군사 대국을 우리의 적으로 만들 필요가 뭐가 있냐고 이게. 그렇죠. 지금 이제 일본이 24만에서 25만 명의 자위대를 갖고 있는데 예, 예, 예. 그중에서 이제 지상군, 육군이죠. 육군이 한 16만에서 18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예, 이것 갖고는 예. 러시아에서 내려오는 홋카이도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올라오는 예. 이 압력을 막기도 부족한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이 아까도 예. 말씀하셨지만 대리전. 예. 대리전 개념이 뭐가 위험하냐면요. 지금도 우리 한미 공동 작계에서는 전쟁이 터지면 2주 내에 60만 명의 미군이 들어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일본 중심으로 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해가지고 한미동맹의 목적이 러시아와 중국을 억제하는 쪽으로 초점이 가버리네. 흐트러지면 더욱 대리전 입장으로 빠져서 60만의 미군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동맹에 1차적으로 집중을 하자. 그렇죠. 대북제 1차적으로 집중하자. 이것을 완벽하게 확보해 놓고 그것을 공고히 해서 미국이 자꾸 대리전으로 해서 빠지는 그 흐름을 막는 것이 우리 안보의 주 목표다. 진정으로 북한을 억제하고 싶으면 진정으로 한미동맹에 좀 더 집중해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또 한번 보면 미국이야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한 경험이 없는 나라지만 네. 일본은 우리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들었고 지금도 독도를 자기 땅이라 그러고 네. 위안부 강제징용을 부정하고 있고 그렇죠. 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네. 하고 네. 이 제국 일본을 지금 계승하고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군국주의 일본을 다시 하고 싶은 그렇죠. 거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저 일본 친구들도 많습니다. 일본 네. 국회의원들 아시다시피 네. 뭐 고노다로나 마이아라 세이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일본 현역 국회의원들하고도 지금도 소통을 네.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일본 언론을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나는 친일 국회의원이다. 내가 말한 친일은 정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이 소위 전후 네. 민주주의 일본 국가의 친일을 하고 싶은 것이지 네.
일제 일본 군국주의와 이를 계승하고자 하는 세력과 친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친일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친일제. 네. 그러니까 일제의 잔재, 일제 군국주의와 네. 동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더구나 네. 독도를 지금도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일본해로 동해를 바꿔버리고 이런 것에 또 미국이 끌려가는 상황에서 일본의 사실 이 자위대 재무장은 저거는 네. 일본 평화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네. 헌법 개정을 부추키고 도와준다는 것은 참 이 네. 이 대한민국 국익에 어긋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시다 뒤에 나오는 총리는 누가 됐든지 간에 이제 헌법 개정을 주장을 할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자위대. 즉 자위대라고 하는 것은 셀프 디펜스 방어만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분명히 이 자위대를 내셔널 아미로 바꿀 겁니다. 일본의 군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것을 이제 바라고 있는 거죠. 싸울 수 있는 군대. 예. 그리고 전쟁할 수 있는 일본. 그러면 전쟁을 어디서 할 겁니까? 동해에서 합니다. 전쟁을 어디서 할 겁니까? 러시아와 중국하고 전쟁을 하고 그것을 막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안보 목표와 대한민국의 대북 억제와 남북 평화, 교류를 통한 새로운 한반도, 평화롭고 확장된 대한민국의 국익, 자유롭고 민주적인 한반도라고 하는 우리의 비전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무장하고 일본의 해군이 우리를 도와준다? 그런 꿈은 꾸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사실 청일전쟁의 핵심 전쟁터가 우리 이 한반도였습니다. 네. 아산 앞바다 풍도회전부터 평양전투 에리까지 그다음에 러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인천 앞바다에서 시작된 겁니다. 아니 38전을 그었던 최초의 역사가 러일전쟁이잖아요. 1905년. 뭐 임진왜란한테도 뭐 그런 분들이 분단할 생각도 네.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됐건 임진왜란도 사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까 길을 비껴달라 정면가도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일본과 이 러시아 중국과의 전쟁터가 우리 네. 다 한반도가 된 것입니다. 동해바다가 되고 서해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일본의 국익을 위한 전쟁터로 한반도를 다시 내줄 것이냐. 우리가 일본하고도 친하게 지내지만 중국, 러시아도 척지지 않고 균형을 통해서 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4대 강국 어디와 척지지 않고 그렇죠. 균형을 만들어서 우리 민족의 자주적 공간을 열어가서 종국적으로 우리의 소원인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이뤄갈 것이냐. 그렇습니다. 중대한 과제잖아. 만약에 북중로와 한미일 동맹으로 확실히 갈라지면 분단은 사실상 이제 고착화되는 거잖아요. 예. 통일은 거의 이제 불가능한 예.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통일을 꿈꾸지 못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미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김정은도 지금 이제 통일을 없애버리자. 이제 예. 적대국 사이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을 정말 돌이킬 수 없도록 이번에 한미일 장관이 서명을 했다 그러니까 네. 아마 국회에서 보니까 의원들이 왜 보고 안 하냐 이렇게 보고도 안 하고 있죠 지금. 지금 이제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보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게 더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보고했으니까 동의해달라 이런 뜻이고 보고했으니까 조약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항상 어떤 행위 밑에 깔린 복선을 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윤석열 정권과 김문수 장관이나 지금 소위 통일부 장관 이 모든 강요들 대부분 거기다 독립기념관장까지 한일 강제 협약은 사실상 합법적인 조약이다. 따라서 그때 우리는 국가가 없어졌고 우리는 일본 국민이었다. 이런 식의 거의 일본 국민도 아니고 일본의 군국주의적인 우익의 생각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세력이 현재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의 하수인이에요. 하수인. 이런 사람들이 지금 돌이켜서 협약을 체결했다는 게 이게 너무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 국가 주권을 팔아먹고 있는 게 아닌가. 어수선하긴 하지만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한미일 안보협력이 좋은 것 같지만 지금 그 새로운 프레임으로 가면 우리는 최전선에서 대만하고 대만을 지켜라 하면 가야 돼요. 우리 그다음에 자 러시아 제 해군하고 지금 러시아 공군이 동해에 떴으니까 일본에 지켜야 하니까 미국이 합류해라 하면 합류해 줘야 돼요. 거기다 우리 북한은 당연히 우리가 억제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방력을 키우자 하는 거 우리 다 동의해요. 네. 우리 힘이 더 세져야 된다. 자강. 네. 그래서
북한을 억제를 하되 그 자강을 기초로 해서 남북 대화로 끌어내오는 것이 우리 국가 목표이고 국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일본의 하수인화 돼버리면은 이제 동경에서 다 지시하는 거예요. 동북아 사령부에서 자 지금 가장 위험한 데가 대만이다. 특전사 보내줄 거냐, 뭐 해병대 보내줄 거냐, 해군 보내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당신들 지금 갖고 있는 공중 급유기 동원해서 공군도 동원해 주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은 사실 인태 사령부가 하와이에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사실 한국전쟁 때는 동경 사령부가 사령부 역할을 한 것처럼 남북 간의 전쟁 상태가 강화되면 동경이 사실상 사령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왜 민족의 정말 이 비극을 막아야 될지 한번 절박한 순간인데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